10대 아하스, 그가 붙잡았다. 남유다 제12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10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아하스는 요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움켜쥐다, 잡다, 붙잡다 라는 뜻의 아하즈에서 파생되어 그가 붙잡았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는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이 될 때는 베가가 제20년 통치를 마친 직후이고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제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으므로 아하스는 743년에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즉위하여 16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하스는 통치 16년을 마친 때에 36세가 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즉위할 때가 25세이므로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11세에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은 아하스가 즉위할 때를 북이스라엘 베가 제17년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가 제17년은 주전 735년으로 부왕 요담과 공식 섭정하기 시작한 해로서 아하스는 부왕 요담과 5년간 공동으로 통치한 후에 공식적으로 즉위하여 16년간 다스린 것입니다. 아하스의 즉위 시의 나이 20세는 부왕 요담과 공동 섭정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를 가리키며 그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요담과의 공동 섭정 기간이 지난 24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하스가 16년 통치를 마친 때는 40세가 되며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15세에 낳은 것이 됩니다. 주전 735년에 아하스 20세이므로 부섭정을 시작할 때는 12세입니다. 아하스는 주전 743년부터 715년까지 총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전 통치 기간 29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담이 아직 통치하고 있을 때 아하스는 9년간 부섭정을 하였고 북이스라엘 베가 제17년부터 5년간 부왕과 공동 통치하였습니다. 주전 735년은 부왕 요담이 16년의 공식 통치를 마친 해입니다. 주전 735년에서 731년의 기간은 남유다의 공식 통치 기간에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 국토 전역이 유린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람의 공격으로 엘랏을 빼앗기고 심히 많은 무리가 아람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 극심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셋째, 에돔의 공격을 받아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넷째, 블레셋의 침노로 유다의 평지에 있는 성읍들과 남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섯째, 유다가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이 짓밟힘만 당하였습니다. 부친 요담 왕과의 5년 공동섭정 통치를 마치고 아하스는 16년간 정식으로 통치했습니다. 16년의 통치 기간은 요담이 죽은 이후 아하스 단독으로 통치한 3년과 그 이후 아들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한 약 15년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부왕 요담이 그랬듯이 자기 아들 히스기야를 일찍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기간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제3년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과 그 아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던 반면에 아하스는 매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1. 아하스는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아하스가 행한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토에바인데 구역질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역질이 나실 정도이니 그의 일상은 온통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며 죄로 호흡하는 악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하스는 힙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사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셋째, 아하스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아하스와 여호람 왕은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여왕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만연케 했던 왕입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한 사적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모친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하스와 여호람의 경우에만 모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특이하게 보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으로부터 진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 부왕의 선한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자를 기뻐하시어 가까이 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2.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1.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하여 반 앗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친 앗수르 정책을 펴자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담이 공식 통치를 마친 후 아들 아하스와 공식 공동 섭정을 시작한 후의 일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은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하스를 침략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며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비록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하스도 죽이지는 못했지만 남유다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아람 왕 르시는 먼저 엘랏을 공격하여 남유다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거기에 아람 사람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시는 남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으로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노기가 충천하여 하루 동안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에 의해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베가는 유다 백성 남녀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뎃 선지자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앞으로 나아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노기가 충천하여의 뜻은 분노가 하늘까지 다다랐다 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히 격분한 결과 남유다를 잔인하게 살륙하고 닥치는 대로 끌고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오뎃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남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일이 범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은 유다의 수많은 남녀 무리를 노예로 부리려 했던 일에 대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대 선지자의 호된 책망에 찔림을 받은 에브람 자손의 두목 네 사람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본래 죄와 허물이 있었으며 형제 유다 민족을 노예로 삼으려 한 이번 일이 그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도 의로운 소리로 크게 책망하는 네 사람의 방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인상적입니다. 오대 선지자와 에브라임 족장 네 사람의 권위에 있는 책망과 경고에 강한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습니다. 이에 포로를 관리하도록 지명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포로 송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포로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발랐습니다.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 형제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집을 폐하기 위해 아하스 대신 자기들이 선택한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악한 꾀를 꾸몄으나 그 도모가 서지 못하고 앞으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하스에게 쳐들어온 때는 약 주전 732년입니다. 주전 732년으로부터 65년이면 주전 667년경으로 아수르의 통치자 에살핫돈이 아들 아수르 바니파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하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게 했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한 때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이방과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혼합 이주 정책은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부터 시작되어 오스납발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은 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3. 아하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굴복하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내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때가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후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는 히브리어 바에트 하이로, 이것은 역대하 28장 16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침공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시간 부사구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또한 역대하 28장 17절의 이는 다시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베오드인데 이것은 그리고 다시라는 뜻으로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여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한 후에 그리고 다시 에돔의 침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 먼저 있었고 이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하였고 아수르 왕이 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에돔과 블레셋의 남유다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4.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수르는 아하스의 원군 요청을 듣고 남유다로 바로 오지 않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아람을 공격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담 20년에 호세아가 반역하여 반 아수르파였던 베가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원군 요청을 빌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영토 확장의 기회로 삼았음을 뜻합니다.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속국이었던 에돔이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돔은 아마시아 왕 때 이미 취한 바 있는데 바로 그 에돔이 유다를 치고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너무도 비참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은 연거푸 후 계속되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남동쪽에서 침략할 무렵 남서쪽에서 블레셋이 침노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평지에 있는 성읍들과 남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딤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여 거기 거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대부분 남유다의 국경 수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이것을 블레셋에게 통째로 빼앗겨버렸으니 나라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후에 왜 다시 에돔과 블레셋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역대하 28장 19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통하여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기 낮추심이라는 히브리어 카나로 항복하다, 낮추다, 무릎을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의 히필 사역형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교만을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며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5.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를 군박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뒤늦게 남유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디글랏 블레셋이 남유다를 도와 에돔과 블레셋을 격퇴해 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를 군박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박하였더라 라는 히브리어 추르로서 포위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엄청난 물질을 받아놓고도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압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침내 자기 꾀에 빠져 그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세속적인 방법과 죄악된 수단은 결국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올무요, 자신을 속박하는 끈으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요, 환난 날에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는 히브리어 차라르로 묵다, 고통을 가하다, 꺽쇠로 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곤고는 바로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통하여 국토가 유린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당한 극심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훼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수르 신을 섬기던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식양대로 예루살렘에 새 단을 세웠습니다. 아하스는 거기에서 각종 제사를 지내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새 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놋단을 마음대로 북편으로 옮겼습니다. 또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함부로 떼어내고 물두멍의 자리를 옮겼으며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습니다. 특히 놋바다는 견고하게 제작되어 쉽게 옮겨지거나 잘 파손되지 않는데도 아하스가 그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아하스의 범죄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식양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성전의 식양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므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큰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의 명령대로 아수르의 신을 섬기던 단을 제작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에서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 제멋대로 하나님께 도전한 아하스는 12세에 부왕으로 즉위하여 부섭정을 하였고 20세에는 섭정왕으로 통치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총 29년을 통치하다가 4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람, 요아스에 이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에서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아하스는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패역을 향해 다름박질한 자의 결국은 비참한 패배와 수치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맡은 사명에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